충청북도와 교육청의 무상급식 갈등이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김병우 교육감이 도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교육청을 깜짝 방문한 이시종 지사를 반갑게 맞이한 김병우 교육감. 환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기 10여 분. 무상급식에 전격 합의가 발표됐습니다. 식품비의 75.7%, 급식비 총액의 약 40%인 379억만 분담하겠다는 충청북도의 요구를 도교육청이 받아들인 겁니다. 손익 개선을 넘어서 무상급식을 안정화하고 또 도민들을 편안하게 해드리자는데 공감해서 해를 넘긴 공방 끝에 찍힌 마침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논의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육 개정이 어려운 이런 상황을 충분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단을 내려주신 교육자님에 대해서 한없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파국으로 치닫던 무상급식 갈등은 다가오는 총선에 부담을 느끼며 지역 인사들의 중재가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더 민주 소속인 이 지사와 전교조 출신 김 교육감 모두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도교육청이 도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도가 우회 지원을 할지 하면 어떤 방식이 될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던 두 기관장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 주요 현안에 있어 한 목소리를 낼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